우리 또미 배고프구나. 밥 먹자. 우리 담비도 배고픈가 봐. 같이 먹자. 나도 진짜 강아지 키우고 싶다. 예뻐해도 자신 있는데. 그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 소리야. 얘기했는데 안 된대. 나중에 키우지. 아 소리 안녕. 안녕. 뭐가 안 돼? 소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셨대. 저런. 강아지 키우면 좋은 점도 많은데. 맞아. 일단은 귀엽고 그리고 집도 잘 지키잖아. 낯선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맞아. 강아지가 있으면 집에 도둑들 일은 없을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봐. 그럴까? 아니야 안 돼. 어?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거위를 키우자고 하실지도 몰라. 거위? 거위라면 오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몸집은 더 큰 하얀새 말하는 거지? 맞아. 거위도 낯선 사람이 오면 꽉꽉 꽉꽉꽉꽉 이렇게 소리를 지른대. 그래서 집 잘 지키라고 거위를 기르기도 한대. 우와 그렇구나. 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거위를 예뻐하셨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 이 책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위를 정말 예뻐하셨거든. 우와 농장이랑 그리고 거위가 나오는 얘기라니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면 이 책 다 같이 읽어볼래? 좋아 좋아 좋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럼 시작할게. 제목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장 일을 하느라 온종일 바빴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많이 먹어라 우리 귀염둥이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히 예뻐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바로 꽉꽉꽉 거순이라는 이름의 거위였죠. 아이고 우리 거순이 산책하고 왔니? 꽉꽉. 이 근처에 도둑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왔다고. 아유 기특한 녀석.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여보. 왜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요. 우리 거순이가 황금알을 낳았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유 거순이가 황금알을 낳다니. 그러니까요. 아유 요 예쁜 녀석. 아유 꽉꽉. 그날 이후 거위는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거순이 덕분에 우린 이제 부자예요. 부자. 거순이 만세 만세, 만세! 그런데 황금알 덕분에 부자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늙은 말을 팔아버리고 젊고 튼튼한 새 말을 샀죠.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돼지들도 팔아버리고 돼지 우리가 있던 자리엔 새로 산 자동차를 들였어요. 우린 이제 예전처럼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응, 거순이가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줄 테니
그걸로 편히 먹고 삽시다. 좋아요, 여보. 그런데 다음 날. 뭐야? 아이, 거순이, 너 왜 오늘은 황금알을 낳지 않은 거니? 꽉! 응? 응? 아무래도 우리 거순이 밥이 부족한 것 같아. 황금알 쑥쑥 낳게 밥 좀 많이 줍시다. 어, 알겠어요. 자, 많이 먹어라. 그리고 다음 날. 아니, 이 녀석! 이 황금알을 또 낳지 않았네, 이거! 혹시 추워서 그런가? 아이, 자, 담요 덮어줄 테니까 내일은 꼭 황금알 낳는 거다. 알았지? 하지만 다음 날도. 아니, 이 녀석이 진짜? 거순이 얘가 우릴 약올리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요. 이 녀석 뱃속에 지금 황금알이 잔뜩 들어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어쩌죠? 어쩌긴! 이 녀석 배를 갈라서라도 황금알을 다 꺼내야지! 꽉! 꽉! 하지만 거위의 뱃속엔 황금알이 들어있지 않았죠. 여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황금알을 꺼내겠다고 거순이를 죽게 만들다니. 아이고. 그러게 말이오. 미안하다, 거순아. 우리 용서해다오. 거순아! 아이고.